귀에 익은 소음이 들리고 익숙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쪽방촌도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도. 왔다가! 이가! 이기는 게 우리 편. 아니지, 내 남편은 내 편이지. 2년 만에 돌아온 쪽방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쪽방촌 9-20번지 42가구가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의 안전을 위해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며 퇴거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갔다가 오니까 만 하루 지나서 이틀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각 방문 앞에서 들어와 보니까 밤에 전격적으로 15일차 나가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빨간 불이 그어진 것을 붙였습니다. 그 쫓겨 나오면 방을 못 얻으면 주거비가 없기 때문에 수거비가 끊겨요. 그럼 우리 도로 저 지하도로 들어가 자전거 얼찌를 입고 지하도로 들어가서 노숙생활을 할 행편인데. 3년 전 제가 본 동자동입니다. 이름. 저는 이 동네 어느 쪽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 적으신 분. 적은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안 적은 사람. 안 적으신 분 계세요? 나는 두 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쪽방 사람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쪽방촌 사람들이 모두 저의 가족인 셈이죠. 승희를 만난 곳도 이곳 쪽방촌입니다. 여기 왜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살던 책장이? 그리고 뭐 생긴 게 책장이. 휠체어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을 지나면 방을 쪼개 만든 벌집 같은 쪽방이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이 쪽방이 저와 승희의 보금자리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승희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오, 케반 늑캔인데? 유장약 안 먹으면 안 돼? 먹어. 오, 케반하겠는데? 진짜요? 낮에 12시였어요? 진짜? 다른 분 계세요? 혼자 버티기엔 힘겨운 생활이었지만 승희와 둘이라면 살아갈 만도 하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응. 몇 시쯤에 나가시는데 6칸이 오빠가?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의 별천지입니다. 60년대부터 들어선 50여 채의 낡은 건물에 천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넓이 한두 평의 방값이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 선. 부엌도 화장실도 따로 없는 불편한 방이지만 서울에서 이만큼 싼 곳도 없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쪽방 사람들의 60%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입이 줄어들면 곧바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쪽방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노숙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 누구야 누구? 전화가 안 걸리는 거 어떻게 전화를 해요? 전화가 안 걸려. 여기 저 새콤 어린이 공원 한쪽 편에다가 저 철장을 만들고 에헤이.
내가 이 동네에서 과연 이런 의논을 들어와 가지고 일방적인 통보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서 또 다시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좀 망감이 많이 교차하더라고. 과연 이 동네에 들어와서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이래서 더 망가지는 건 아닌가. 너도 해봐. 내 사진 좀 장난치지 말고. 하잖아 언제나 김밥을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나 이거 불가져. 이 세상 막다른 골목이지만 쪽방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희가 있었고 나날이 깊어가는 우리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뭐야? 거리가 들쑥날쑥한 사람들은 노숙과 쪽방 생활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비는 안 오겠는데. 아예 근데 그러면 안 돼. 노숙을 하는 남선 아저씨는 쪽방이라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나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지. 내가 나같이 이장 쓱 밖에 이렇게 그냥 막 터져서 쓰러지는 사람 같이 똑같이 되면 안 되니까 나도 이제 세월을 찾아가면서 돈이 조금 모이면은 난 겨울에 생선 장사해. 옛날에 했던 거니까. 노숙을 하며 돈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노숙 생활 1년이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남선 아저씨의 하루는 무료 급식 대열에 줄을 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하기에도 버거운데 언제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하지만 재개하려면 꼭 방이 필요합니다. 남선 아저씨가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주거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임시 주거는요, 저희가 두 달 동안 임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일 처음에 저희 밖에 나오시게 됐을 때 그때가 처음 IF 터지고 나서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IF 터지니까는 사장은 월급 줄 사람들도 많고 월급 줄 형편 못 되고 그러니까 그때 나온 거죠. 제가 그때 나와서 그냥 여직원이 생활해요. 남선 아저씨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고 무능력한지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임시 주거 지원금은 월 25만 원. 두 달 동안 지원됩니다. 서울에서 월 25만 원에 얻을 주거지는 많지 않습니다. 남선 아저씨가 다시 쪽방에 돌아왔습니다. 그까지 쪽방 하실지 모르지만 먹고 씻고 잠을 잘 이 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노숙 생활을 해본 아저씨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남선 아저씨가 방을 얻고 남은 돈으로 고기를 샀습니다.
선풍기도 틀어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선 아저씨.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년 한 3개월 됐어. 거리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밖에서 생활했으니까. 생활은 이제 밖에서는 이제 많이 했지. 뭐 중간중간 다 거의 했어. 거의 쪽방에 사는 지는 얼마 안 됐고. 돈이 여유가 안 되니까 거기 나가 사는 거지. 남순 아저씨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연락을 끊고 살아온 부모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연결해가지고 주 5일 하루 8시간 정도씩 일하는 거. 그래도 거기서 급여를 받겠더라.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부모님이 이름을 써서 해야 돼요. 이제 조사를 해도 내 금융정보 이거를 확인해도 된다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데도 부양 의무자, 즉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승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에 단돈 만 원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응. 이걸 입고 가겠지. 네 그런 거 잘 생각해야 돼. 너 지금 혼인 신고하면 이제 영혼이 발목 잡히는 거야. 이제 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일 지금 이제. 충성 맹세 했어? 충성 맹세? 노비로 살겠습니다. 아예. 그럼 맹세. 아예. 안녕하세요. 네가 해, 네가. 너가 해. 네, 이거 붙이지 말고. 뭐야? 아, 너가 해. 저는 지금 왕비로 살겠습니다. 너가 왕비냐? 아예 왕자로 살겠습니다. 오정이는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렇지 나다. 이거 다시 찢어. 야, 어쨌든 나 너를 신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승희 씨를 신뢰해서 하는데 너가 딱 이렇게 있는 거. 나는 내 바토로 열심히. 승희의 노비로 살겠습니다. 승희의 노비로 살겠습니다. 카메라 잡고 있어. 노비 승희. 그해 열린 쪽방촌 추석 잔치는 저와 승희의 결혼 축하 연이기도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결혼했다고 인사 드리고 근데 너 옷 갈아입고 와서 인사 드리고 쪽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남순 아저씨가 40년 만에 고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현리로 가는 버스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갑자기 현리 가는 거가 없다고요? 예. 없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타고 가야 돼요? 평평 가서 시내버스 이용하셔야 돼요. 평평 가는데 뭘 타고 가야 돼요? 20살이 넘도록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다는 남선 아저씨. 매맞은 기억이 싫어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22살까지 내가 깨먹고 말 많아서 내가 백광산이고
내가 이번에 내가 나 죽었다고? 개코 두드러 그냥 빨리. 내가 올바래 갔는데 그 얘기할 거야. 아, 형은 살았네. 나 그 얘기 잘 뜸하지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못 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동생들이고 내가 40년 만인데 지금. 40년 만에 처음 가는데 내가. 어쩐 얘기야. 근데 나 죽었다고? 그럼 나 살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나는 몇 번을 다 뛰어봤는데. 살아있는 거 알고 내가 대충 얘기인데 다 아는데. 그 쟤들은 한 번도 안 뛰어봤다는 얘기 아니야. 자식 있던가 말던가. 40년 동안 얼어붙은 가족관계, 갈등은 깊어 보였습니다. 맞네, 포도, 여기 포도가 있구나, 있죠. 저게 우리 지금 포도밭이다. 여기 내렸던데요. 여기 내렸다고요? 그동안 부모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을 향해가는 남선 아저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구청에서 자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셔야 돼요. 취직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부모님의 동의하는 사인 같은 형식의 그런 사인을 받아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부양 의무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해요. 예. 부양 의무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어떤 뜻이냐면 이제 김남선 님의 이제 부양을 책임지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신 거죠. 이제 부모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 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그 동의한다는 사인을 저희가 받아가야 돼요. 이게 아버님 이런 숙자하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 버덕해 하고 저 경토란 인지가 어떤 문제인지 내 자식인지 뭔지 모르냐고. 그래서 이러더라는데 이걸 뭐 동일해도 남길 피해가 없겠냐. 그 당시 저거 지소에도 연락하고 모두 하라고 그랬다고 나는. 그리고 지금 그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놨다고 그 서명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거 전혀 없으세요. 다 끝까지 남겨야 할 수가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내려가자. 내가 지금 나이가 82인데 아직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병원에 갔다 오고 오는데 이건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모르니까 40년 만에 부모를 만났지만 남선 아저씨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맨날 귀찮은 것만 해서 했지도 이거 했고. 아이, 뭐 그냥 좋게 와야 되는데 뭐 돈 일도 아닌 걸로. 그냥 올게요 형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야, 긴장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네, 여기 애기 얼굴 안 모습이에요. 네. 네. 다리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요거 복부 쪽 보느라고 네. 제가 요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은 여기 더 잘 나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기 잘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오늘 피검사하고 뇌과 쪽 연결해 주시면 네. 네. 임신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너네들 문제만이 아니야.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문제라고.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세 그래도 QL. 죽이는 것보단 낫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긴 아이인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낳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미래를, 애 미래를 생각하라. 아까 차연님도 그랬잖아요. 애기 미래를 생각하라고. 미래를 생각하지, 당연히. 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주위에서 자꾸 이러니까. 눈 날 거니?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 나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남순 아저씨는 폐지를 줍기로 했습니다. 쪽방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버는 돈이 만 원 안팎. 월세는커녕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상하니까 돈 전체도 못 부수는데 뭐. 그걸 100kg 해봐야 5,000원. 근데 지금 가드 채우면 몇 킬로 정도 돼요? 와, 채워 이빠이 해봐야 한 220kg 나가. 그럼 니아까 빼고 요거 빼고 나면은 제가 한 50kg 뺏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니아까만 도전을 못해. 결국 남선 아저씨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시골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끝나면 이거. 아, 그거 없으면 제가 김치는 가져와야 되고. 이 낡은 컨테이너가 두 사람이 살아갈 숙소입니다. 가난에 찌른 아저씨는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짜 안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 조건 모습이고 이거 필요 없어 없어. 나 그런 거 안 해. 죽어도 안 할 거고. 너 한쪽으로 생각하면 귀찮아. 서울이 싫어지고 거산 얘기지 나는. 남순 아저씨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 그해 겨울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결핵이 재발해 제가 쓰러진 것입니다. 너 어렸을 때 결핵 앓은 적 있다며? 응, 있었는데 그게 재발됐지는 몰랐지. 지금 세 번째 재발된 거잖아. 응. 넌 죽은 거잖아. 뭐 아주 끌어내는 소리는 안 하고, 응. 어? 결핵 치료 될 때까지는 피지 마라. 물론 순이도 건강해야 되고 희망을 위해서 네 새끼를 위해서 네가 건강해야지. 안 필려. 안 필려고? 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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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담배 냄새. 향기롭군. 아야. 담배 들고 왔어. 아, 혼자 꼬시려고 왔죠. 에스한테 자랑하지. 아, 냄새나. 쉬고 싶어? 응. 때려야지, 한복해야죠. 아아. 기절, 벌써 기절. 살이 인력이 아, 좋다. 뭐가 좋아? 아,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일수가 병원에 있는데 일수에서 병원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또 눈물 나요. 창현 아저씨는 조울증이 심해져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더 가난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것이 쪽방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의사 하는 말, 풀서비스는 정말 안 하는 게 좋다. 평생 그 수업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에게 희망은 없구나. 수업자는 일도 못하지. 일하면 수업 탈락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일할 그런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그 수업 탈락되면 정말 갈 곳이 없잖아.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데는 딱 한 곳 있지. 죽는 거. 수야, 일단 나랑 같이 너 상주할 수 있어? 쪽방촌에서 죽음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쪽방에서 홀로 죽어갑니다. 다 아파서. 아파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번개탄 피우고 죽던가. 내가 듣기로는 결핵 환자로 많이 죽는 사람도 있다고. 영양상태가 그냥 쪽방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결핵이나 이런 게. 그 누구지? 오영창 아저씨도 결핵으로 돌아가셨다며. 그해 7월, 진민 아저씨가 간경화로 세상을 떴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갖다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몇 달 전 허술한 기초 생활 수급 제도를 고발했지만 결국 개선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0월에는 오씨 아저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서 하늘로 가고 싶다고 수줍은 듯 소망하던 오씨 아저씨는 결국 가난이 없는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씨 아저씨도 숨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쪽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듬해 4월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던 홍씨 아저씨가 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겨울 장사가 끝난 봄이 되어 쪽방에 집가하던 중 원인 모르게 돌아가셨습니다. 6월에는 손씨 아저씨가 간경화로 세상을 떴습니다. IMF 때 거리로 밀려난 아저씨는 끝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화장장으로 떠나기 전 고인의 영정이 마지막으로 쪽방을 찾습니다.
고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쪽방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유품이 정리되고 방에 살던 사람을 기억할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야.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 동의. 다 동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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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되면 좋겠다. 다시는 서울에 오지 않겠다던 남순 아저씨가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시골에는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경우 이제 일은 이제 노가다 일은 이제 힘들고 심히 거치고 예약과 파지 같은 거는 다니면서 해서 실컷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생선 장사를 한번 해볼까 이제 그거를 해보는 것은 다른 거 없고 한만 잘 나가도 맨날 고생하랴 쳇바꾸야. 남순 아저씨는 다시 노숙을 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주지 않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저씨가 노숙을 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승희의 출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아직 폐경이 완전히 성공 안 되셨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중환자실 되셔야 되고요. 혈액에서 회복되지 않은 채 출산을 하는 승희가 걱정입니다. 진통은 7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승희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기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나서 마침내 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리야. 이제 나 어디로 갈 거예요? 이름은 유리라고 지었습니다. 유리야 안녕. 너무 귀여워. 아, 잠시만. 아빠, 아빠. 아빠. 삼촌. 삼촌. 이웃 누나. 임대 아파트도 당첨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오, 유리 잘 잤어? 엄청 많이 잤어요. 유리야. 이제 두 살이 된 유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내 딸 유리가 이쁘다고 합니다. 유리야. 넌 너무 카메라를 너무 잘 알아. 일로 와. 넌 안 돼. 빵. 하지만 전 유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당뇨가 악화된 저는 1년 전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한 100일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까지는 봤는데 그 후로부터는 지금 눈 안 본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눈 멀기 전에는 뭔가 눈 멀기 전에는 내가 아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야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멀고 나서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크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대답 잘하는데 대답 안 하려고 해? 아마 화낼 거예요. 그러면 저기 세숫대야 가지고 와. 세숫대야 가지고 오면 엄마 씻겨줄게. 네. 저기 세숫대야 가지고 와. 그동안 유리를 키우느라 승희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장애의 몸으로 우유를 먹이고 잠을 재우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다 저까지 돌봐줘야 합니다. 승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돈 들 곳도 많을 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주신 걸 나보고 어떡하고 카드부터 내밀었는데 내가 이번에 내가 힘들죠. 승희가 나를 믿고 왔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이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어요. 쪽방에서 그 대사 생각나요?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생애가 노예. 저는 왕비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불행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함부로 쫓아내지 말라고 호소하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쪽방은 리모델링을 한 뒤에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방세는 오르겠죠. 쪽방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정말 궁지에 몰렸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마지막이지 이제. 여기가요? 여기가 마지막이지. 나는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시체로 나가는 게 내 소원이야 이제는. 한평 반 생존을 위한 이 마지막 공간을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안 따뜻하지.